생각해보시면 알아요. 전 다치고 아파도 농구했어요. 그땐 안 아프거든요. 너무 즐거운 걸 하면 천연 진통제들이 우리 뇌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너무 즐거우니까 그냥 그때 당신은 안 아파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더 아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의심하는 게 맞으면 지금 사실 산책 시간 너무 긴 거고요. 더 악화가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 뒷다리의 이상 징후는 또 있었습니다. 앉을 때도 보통 강아지 앉을 때 그냥 이렇게 앉는데 상체를 거의 다 우리 요가하듯이 상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뒷다리를 이렇게 말아서 앉아요. 네. 여기가 아프니까 상체로 지탱하고 앉는 거예요. 앉은 자세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서리. 됐어, 앉아봐. 옳지. 서리도 앉아봐. 앉아, 앉아. 아유, 잘했어. 앉아봐, 다시. 다리가 불편한지 잘 앉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 벌어져요. 그죠? 일상에서 보였던 뒷걸음 역시 뒷다리 문제라는데요. 사람도 그렇죠. 관절에 가장 무리가 갈 때가 언제예요? 방향전환. 아. 방향전환할 때 관절에 무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더 아픈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거죠. 갔다가 뒤로 오거나 아니면 우선은 뒷다리는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공간에 미끄러지지 않고 나한테 통증을 덜 주는 공간에 올리고 싶으니까 뒤로 와서 빨리 뒷다리라도 올리고 싶어서 저렇게 뒷걸음질 칠 것 같아요, 지금. 밥을 먹을 때에도 뒷다리를 번갈아 자꾸 움직였던 서리. 바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보였을 행동이라는 거죠. 와... 제가 저 동영상을 찍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걸 보여드렸어요. 좀 약간 한심한 사람처럼 보면서. 네, 솔직히 그 선생님이 한심해요. 무슨 강아지가 저런 거 했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병원을 왔지? 그런... 병원에서 이렇게 걷게 하는 선생님 해보셨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보호자가 애가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 한번 걷는 모습을 봐야지. 얘는 걷는 모습 한 번만 보면 보이는 애인데 저는 많이 봤어요. 아파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아이들. 이렇게 착한 애들이어서 문제.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뭐라고 해야 돼. 참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불편하다라고 막 표현을 해야지 보호자들이 빨리 아는데 착한 애들은 참아, 계속 참아. 제가 맨날 이제 저도 수의사로서 애들이 한마디만 하면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나 아파요거든요. 산책 가자는 보호자의 목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발걸음을 떼어주던 서리. 하지만 아프다는 걸 알기에 이리저리 뜸을 들이며 애를 먹여왔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보호자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용기를 내어줍니다.
정리 안 했어요. 그 앉는 게 미끄러우니까 그냥 무서워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맨날 설이라고 안 하고 쫄보라고 그랬는데 아파서 그런다니까 이게 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빨리 알았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정말 많이 미안해요. 두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계속 뭐 너무 이제 미안해하는 마음, 뭐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거는 접어둬야 돼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엇보다 시급한 건 서리의 뒷다리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알아보는 것. 정밀 검사를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엑스레이 검사부터 신속히 이루어졌는데요. 대형견인데다 고관절부터 뒷다리까지 꼼꼼한 검사를 위해 의료진이 무려 4명이 달라붙었습니다. 한 번도 안 찍어봤으니까. 난생 처음 해보는 검사. 서리도 잘 견뎌주고 있는데요. 잘하네. 그 시각, 초조한 마음으로 서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 아무쪼록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파도 수술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야 돼, 마지막. 가야 돼. 아이고 착해. 우리 설이 정말 착하죠. 검사 내내 얌전히 잘 있어준 덕분에 무사히 검사 완료. 설이야 고생했다. 보호자님의 바람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 괜찮겠죠? 잠시 후 엑스레이 검사에 이어서 다음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꼭 아픈데. 이제 못 참겠지. 다리의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촉진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봅니다. 양측이 다 이룰 수 있나? 수술을 하실지 아니면 재활과 약물로 해볼지. 선생님들의 표정이 어째 심상치 않은데요. 고관절은 아니었구나. 근데 무릎이 더 큰 거야, 더 큰 거. 양쪽. 한번 세워볼까? 자. 가자.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애기가 지금 제일 불편해하는 거는 아마 양쪽 다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그럴 거예요. 네? 양쪽 뒷다리 모두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 게다가 문제는 끊어진 인대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십자인대 있는 환자들은 이게 이렇게 받쳐주는 인대가 끊어진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잡고 얘를 밀면 경골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골이 제가 이렇게 잡고 밀면 덜컥 밀리면서 지금 튀어나오는 상황이긴 해요. 관절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도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 서리 같은 경우엔 관절이 많이 부어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건 시점이 끊어진 시점이 조금 오래됐을 거긴 한데 이게 지금 너무 늦은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찾아내고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건 간에 지금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보존적인 방법을 택하느냐,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느냐. 아픈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어린 나이 양쪽이 다 십자인대가 끊어진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어떤 반복된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염증이 진행되고 지금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뭐 과거에 어떤 왜 이랬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다 보면 사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앞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지 집중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현명하다고 봐요. 아직 어린 서리에겐 수술보다는 약물과 재활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수월할 거예요. 정말 다리가 편안해졌는지 잠이 든 서리.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재활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마사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쓰다듬어 주시는 거세요. 아, 힘 주지 말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가는데 중요한 거는 두 손이 다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잘한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손을 C자로만 드셔갖고 이게 좀 약간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 사람 주물러 주는 거네? 이게 되게 넓게. 근데 지금 우리 애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쪽도 약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안쪽까지 손을 넣어서도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아주 좋으세요. 그러니까 쓰다듬기예요. 보호자님도 직접 해보는데요. 아주 잘하시네요. 오, 진짜 잘하시는데요? 우와. 쓰다듬기를 한 다음에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자주자주 해주세요. 오, 근데 조금 가벼워진 거 기분 탓인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부터 신경 써줘야 될 거 많아요. 첫 번째로 다 나을 때까지는 미끄러지지 않는 집안 환경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아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거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은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 우선 일주일 동안 꾸준히 먹여주시는데 밥과 함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안 아파질 거예요.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아픈데 하면서 더 놀려고 해요. 더 뭔가 하자고 하고 더 활발해질 수 있어서 그럴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진짜. 네. 네. 서리야, 너도 파이팅! 365일,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바닥에 매트는 필수. 굿! 약도 잘 챙기고 있는데요. 밥과 함께 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루 5분에서 10분 두세 번 가벼운 외출 외엔 산책 금지. 고구마 먹어. 대신 집에서 머리 쓰는 놀이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라는 솔루션도 열심히 지키고 계신답니다. 서리도 복이 많고 저도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빨리 나아서 저희도 같이 뭐 캠핑도 가고 같이 여행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나. 서리가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그 바람들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 종일 놀아도 잘 안 지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걸로 고생해요. 코로나 때문에.